그렇죠. 그 애인들이 너네 둘의 관계를 불편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왜? 왜냐면 이유가 맨날 붙어 있을 거야. 어. 이 녀석들 혹시 어머. 자, 제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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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큰일 났다. 왜요? 나 힙합 진짜 잘 모르거든. 근데 모를 수 없는 분들이니까. 맞췄다. 그럼 나 벌써 알겠다. 힙합에서 모를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두 분이 오신다는 거잖아. 아. 다듀. 아니면 타이거 JK 윤미래 부부 동반으로. 아니구나. 친구 소개서를 읽어볼게요. 닉네임이 뭐? 닉네임이 그룹 이름이야? 닉네임이 그룹 이름이면 그룹 이름이 닉네임이야? 아, 그룹 이름이 닉네임이야? 난 닉네임이라는 띄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닉네임. 아, 지금 나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아니요. 어? 빨리 읽어보실래요? 어? 그룹 이름. 응? 그룹 이름! 그룹 이름! 그거예요. 그룹 이름! 그룹 난 그러니까 정확한 모르겠어.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는데 아, 더 헷갈리는데? 같이 먹고 싶은 음식 제육볶음. 그리고 SM 퀴즈로서 제 친구를 본소감은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걸 느꼈당. 근데 왜 여기 SM 퀴즈로서라는 질문이 왜 나온 거야? 아, 두 분 중에 한 분이 SM의 완전 팬이야. 오. 아, 전혀 모르겠는데. 야, 우리가 부르면 안 돼? 불러도 되지? 그럼 이거 빨리 읽으면 비슷하다는 거지? 일단 나와주세요. 그룹 이름! 그룹 이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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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 그룹 이름이라고. 그룹 이름이라고. 그룹 이름이 그룹이룸이 그룹이룸? 예. 그룹이.. 아 거의 다 맞췄네. 그룹이나 그룹이나. 왜 팀 이름이 왜 그룹이룸이에요? 저희가 그 그룹이룸 뭐하지? 하다가 그룹이룸이 됐어요. 원래 대충 지어야 이제 저 맞아 맞아 기억에도 남고 하니까. 잘 되면 끝나는 거야. 맞아요. 누군지 아세요? 어? 누군지 아세요? 몰라. 진짜요? 나온 분과 굉장히 인연이 있는 분들이요. 아 맞다 맞다. 저희 소속 아티스트가 출연했었더라고요. 아 사장님.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그 술톤의 앳 에어리요. 네, 네, 네 맞아요. 아,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이제 그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프로우서 팀이고요. 그리고 앳 에어리어라는 레이블을 차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성공했다. 저요? 아니요. 엄청 빨리 성공했다. 아니. 아직 부족해요. 맞아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아 맞아 맞아 맞아. SM을 아까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였지? 그때 형 보고 약간 가수의 꿈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보고? 저 막 H.O.T. 막 신화 막 이사겐지연 막 풀투 블랙비트 막 이때부터 엄청 좋아하다가. 그때 막 형들 데뷔하고 그때부터 엄청 갑자기 이제 막 음악 같은 거에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겼어가지고 그때 몇 년도였지? 그때 한 03, 04? 아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 친구에는 룰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 근데 봤을 거 아니야? 네, 네. 맞죠 맞죠 우리는 반말을 해야 돼 아하 그게 더 불편한데? 아마 좋아. 하다 보면은 되게 그냥 친구처럼 될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굉장히 부담스럽다. 가끔은 수긍이 되게 빨라도 불편하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존댓말을 원래 추구하는 사람이야. 반말을 원래 잘 못해가지고. 왜? 그냥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래퍼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바를까? 음악할 때는 되게 싸가지가 없잖아. 맞아. 음악할 때 막 다 수액 그러고 막 자기 잘난 인생관. 조금 힘들어도 되게 힘들었었던 과거. 엄마한테 막 10만 원씩 받았는데 막. 근데 힙합씬은 진짜 순박한 애들이 진짜 많아. 맞아. 의외로 되게 순수하고 맞아. 착하고. 형들 진짜 잘 모시고. 너무 깍듯하고. 음악을 입을 그 장르라는 음악을 입을 때만 좀 이렇게 수익 있고 좀 멋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맞아. 아 일단 이게 빨리 구워줘야 내가 자리를 앉을 수 있으니까. 요리를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 해야지. 일단 한번 먹어보자. Yes, yes. 응. 네. 남자들은 참 제육 좋아해. 그렇죠. 아, 제육볶음, 돈가스. 평생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런 것 같아? 이유가 뭘까? 근데 제육만큼 이 맛의 밸런스가 좋은 음식이 있나? 달고 짜고 단짠 그지? 간편식이야. 또 술안주로 써도 되게 좋아. 그치 소주랑 뭐 그거는 한 짝이지. 최고지. 나는 근데 진짜 나 거짓말 정말 미안한데 정말 잘 몰라서 조금 열심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소개서를. 뭐야? 그룹 이름의 첫 만남이 고려대생 규정 고졸 출신 휘민에게 은따당했다. 그러니까 얘 이상한 얘기 한다니까? 이상한 얘기해. 뭐 지금 진실이 뭐야? 뭐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 휘민이가 아 우리가 첫 만남을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가수 윤하, 윤하, 윤하 누나의 1인 기획사가 있었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뽑혀서 캐스팅 딱 갔는데 있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난 사회 친구인 거야. 동갑이고 하니까 이제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휘민이가 나를 싫어했대. 왜?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했어. 무엇이? 그냥 막 뭔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약간 나랑 성격이 되게 안 맞겠다.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스타일이 근데 너무 달랐던 게 딱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그 완전 빡빡머리를 하고 누가? 내가. 그리고 스냅백을 진짜? 뒤로 이렇게 쓰고 힙합할 거면 난 빡빡머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나는 반면에 이제 그 대학생 같은 학생 같은 머리지 그런 스타일로 와가지고 휘민이가 나를 되게 싫어했다고 들었어. 싫어하진 않았지. 좀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싫어한 게 뭐가 그렇게 있는데. 안 맞았던 애들이 지금 같이 회사 차려가지고. 근데 지금도 안 맞아. 맞아, 진짜. 아니 근데 우리 아예 또 그렇게. 근데 내가 봤을 때 안 맞아서 팀이 지속이 될 수가 있어. 맞아, 그럼. 왜냐면 뭔가 막 작업을 할 때도 애매하게 이 곤조를 막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린다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고 이럴 텐데 아예 완전 반대니까 그치. 너가 좋아하는 거를 너가 맡아라. 맞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맞아. 오히려 일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서로 좀 차별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아, 맞아. 이건 아니잖아. 맞아. 거기서 조율점을 찾는 거. 맞아. 그건 되게 좋다. 맞아. 그리고 너네 회사에서는 그렇게 술을 권장하는 맞아. 술을 그거는 왜 권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술을 너무 좋아해서 원래 맞아. 막 다들 잘 못 마셨는데 딱 우리 회사 들어오면 오면 다 잘 마시게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술 좋아한다고 하니까 되게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보이는데 되게 건전하게 이제 술을 즐기는 향유하는 느낌이지. 맞아. 그치야 그런 건 너무 좋은 거지. 와 내가 진짜 로얄살로트 제일 좋아하는 내가 거. 가져온 거야. 와우 형이 직접? 응.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짬을 한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둘이 지금 알게 된 지 몇 년이지? 우리 이제 11년. 11년? 그럼 그 사이에 뭐 각자의 뭐 애인이 있었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 그치. 근데 그 애인들이 너네 둘의 관계를 불편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왜? 왜냐면 이유가 맨날 붙어있을 거 아니야. 남자인 친구지만 뭔가 맨날 붙어있으니까 질투나 그치. 이 녀석들 혹시 어머 이런 아 그런 건 없어. 아 근데 그런 거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규정이만 너무 배려해 주는 것 같다. 막 일, 그러니까 너무 친한 친구지만 또 일적인 것도 있으니까 서로 눈치를 엄청 많이 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규정이 혼자 작업실 나갈 수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눈치 보이지. 눈치 보이니까 나도 이제 굳이 내가 할 뭐 할 게 없는데도 그냥 같이 나가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아, 왜 이렇게 규정이만 배려를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었지. 이 질문 잘했어. 있을 줄 알았어. 그래. 맞아 맞아. 그런 그런 게 있긴 있어. 근데 여자친구들은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거든. 철칙이 그룹을 하는데 휘민이 혼자 하는 일도 무조건 우리는 수입을 N빵이야. 맞아. 내가 혼자 해도 N빵이고 내가 뭐를 하고 있으면 휘민이는 그 사이에 차라리 뭐 쉬든가. 맞아. 그게 우리 그룹의 이제 에너지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이제 분배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오 이런 거 좋다. 휘민이가 F고 맞아 맞아. 규정이가 T야. 맞아. 난 T가 거의 90몇 프로야. 그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뇌 구조가 달라. 아니 그건 당연하겠지. 특히 싸울 때 프로를 이해를 못해. 나 진짜 서운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태 어떻게 써? 최근에 작년에 이제 바닷가에 행사를 갔다가 규정이가 그때 한창 태닝하고 있을 때였어. 근데 얘가 팔을 걷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친구로서 규정아 태닝 오일 바르고 하지 왜 그냥 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태닝 오일을 왜 발라야 되는데 정확한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볼래 해서 아니 일단 나도 태닝 해봤으니까 그리고 하면은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오고 그치, 그치. 그랬더니 갑자기 규정이가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갑자기 얘를 위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나는 그냥 친구로서 예쁘게 탔으면 좋겠으니까 야, 걱정하는 마음에 살이 익을까 봐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이거 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얘가 어? 아니 뭐 약간 이래가지고 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한 다음에 3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그거는 문제가 있네 보니까 그래서 내가 3시간 뒤에 이제 야 규정아 나는 아까 좀 서운했다 난 너를 위해서 그냥 친구로서 했던 얘기였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왜곡이 되긴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이 아닌 얘기를 뭔가 얘기를 해주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그런 거는 태닝 오일이 까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그 색깔을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어? 그 색이 그 색은 아닐 텐데 아니 아니야 색이 이건 맞 이건 맞거든. 어 그래? 오 이건 맞. 그래서 태닝 오일 바르고 태닝하고 샤워하면은 흰색 수건에 이거 검은색. 나와. 어 그 오일의 색깔이잖아. 그래 그게 이제 색소를 뼈 아니 뼈래 그 피부에 그렇게 그 색소가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아 그러니까 나 뭔가 팩트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막 찾아보고 그게 왜 그런 거지? 라고 하는데 휘민이는 또 아니 내가 너 좋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왜 그러냐. 근데 그 팩트야. 우리의 그 시스타의 효린이. 그래 효린 누나 맞아. 얘기하잖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딱 닦으면 묻어나온다고 검은색이. 그래서 살짝 지워진다고. 어 맞아. 그럼 사실이야. 제가 하고 싶어. 몰라 나는 몰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근데 그게 이제 피부 안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받아서 내부에서 생기는 건데 바르는 걸로 더 검해진다고? 그러니까 난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순간에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난 심지어 막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휘민이는 너를 이제 위해서 한 말인데 왜 그딴 식으로 반응을 하냐. 그럴 수 있지. 그거 알려주면 난 궁금했을 그냥, 뿐인데 아니 그냥 널 위해서 알려주면 그냥 그걸 다 하고 그냥 아, 그치 그치 사회성이 부족했네. 창과 방패다 진짜. 그러니까 맞아, 아. 여기 F 두 명이라서 너무 힘든데. 난 이해할 수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얼마 전에 감기 진짜 심하게 걸려가지고 너무 아팠을 때 지금 목소리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나 지금 너무 아프고 두통도 있고 이러니까 통화가 좀 불가능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텍스트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랬어. 보내자마자 전화가 오네. 목 아프면 내가 한 얘기만 그냥 들어봐. 했는데 질문형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통화를 또 굉장히 길게 했어. 그게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준수. 아. 완전 그 트리플 T잖아. 근데 진짜 전화하려고 했어요, 저도. 너 어때요? 아니, 목소리가 얼마나 안 나오지 궁금했어. 난 무조건 그럼 다 스킵이거든. 나는 내가 아픈 거를 동네방네 다 알려야 돼. 티내야 돼, 아프면. 근데 그건 나랑 좀 비슷한 거 같아. 나도 좀 티내야 돼. 동정받고 싶어. 야, 너는 근데
어디까지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털이야? 다 머리야. 어, 이거 아, 이거 이, 이게 털이고 이게 머리고. 아이돌 해도 되게 잘했겠다. 저요? 어.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왜? 아니, 뭐 하지 말아요. 아, 성격도 약간 아이돌에 있을 만한 캐릭터 같고. 아니에요. 아. 지망은 했었어? 응? 지망은 했었어? 나 어렸을 때? 어. 나 어렸을 때 그치. 나 그 맨날 장기자랑 엄청 하고. 내가 형들 야, 안무 카피 엄청 했었고. 어, 지금 어떤 거? 나 기억나나 다? 아 기억 안 나지 너무 옛날이라. 나 나는 나는데 지금 시킬까봐 안 하는 거야. 모른다고 하는 거야. 정확해. 아니야 어 하여튼. 오 뭐야 한때 큐티 휘민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출연 확정 직후 옛날에 다음 카페 시절이 있었잖아. 지금도 있지? 어, 있지 있지 있지. 근데 카페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걸 만들었더라고. 그룹을 만들었더라고. 리틀 신기라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있나? 해서 개설을 봤더니 2004년 3월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거기 큐트 휘민으로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젠틀 경주라는 친구가 있어. 젠틀 경주라는 친구는 지금 아직도 너무 친한 내 완전 친한 친구인데 근데 막 그 친구랑 맨날 안무 따고 막 그러다 이제 막 어 이거 진짜 가수를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 잠깐 해봤었지. 근데 그 장기자랑 할 때 했던 것들이 지금 무대에서 좀 도움이 돼? 아 그 바운스 탈 때, 리듬 탈 때. 아 그지. 놀 때, 놀 때, 놀 때 좋아. 랩하는 친구들 중에 몸치가 한 명도 없어. 그치 않아? 맞아. 모르겠어. 뭐, 그러니까 뭐 다리도 맞추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잘하더라고. 일단 내가 아니야. 나는 몸을 쓰는 일이랑 거리가 멀어가지고. 혹시 쇼미더머니는? 나갔었어. 우리 프로모서로 두 번 나갔어. 심사 프로모서? 어 심사위원으로 나갔어. 참가자로는? 우리는 래퍼가 아니니까.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아, 제작하고 기획하고 좀. 아 그리고 우리가 참가자로 나가야 그건 아니지. 심사, 아니 보통 근데 이렇게 만약에 몸을 잘 못 쓰잖아. 몸을 잘 못 쓰면 이제 불구덩이로 빠진단 말이야. 아 불구덩이로 빠졌겠네. 아, 나는 안 되지. 내가 불구덩이로 넣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맞아. 와, 야 멋있다. 오 이거 한번 하자. 아까 얘기했던 그 SM 퀴즈. SM 라인에서 좋아했던 라인들 자 생각하지 말고. 난 정확히 있지. 나 강타, 영재중, 김희철, 태용, NCT, 라이즈 원빈. 뭔가 공통점이 있어? 그치 완전 있지. 내가 딱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얼굴 상들이 있어. SM 상? 또 SM에서도 여러 가지 상들이 있잖아. 형은 어떤 상이야? 형? 형 그냥 완전 전통적인 SM 딱 그 센터 상이지. 아 부끄러워. 오. 그러면 아까 그 라인업들이 재중상에 가까운 라인업들인가? 대부분 좀 많지. 하여튼 내가 좋아했던 그게 있어. 나는 형을 내가 2008년도에 내가 형을 실제로 처음 봤었단 말이야. 어디서? 드림 콘서트. 나 인생의 첫 드림 콘서트를 내가 놀러 갔었어. 그때가 내가 첫 드콘이어가지고 너무 너무 좀 대단했던 날이어서 날짜까지 기억해. 6월 7일이었거든? 근데 그때는 잠실이면 형도 알겠지만 되게 조그맣게 보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너무 연예인 본 느낌으로 앉자마자 약간 좀 당황했어. 와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너 소녀시대 팬이었잖아. 아 소녀시대 그치 소녀시대 팬이었지. 그래서 아 나 문별씨가 나와가지고 명함 파 있었잖아. 파. 나도 이제 그 다른 팬덤하고 이제 명함 교환 엄청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그 에피소드 보면서 되게 공감이 엄청 많이 됐어. 너는 무슨 파였어? 소녀시대는 파 개념보다는 팸이었어. 그래가지고 5대 팸이 있었거든. 강친 그리고 루비 그리고 루비. 불광동 그리고 마이 그리고 센터 이게 5대 팸이었어. 그 중에 어디 팸이었어? 나는 강친이었어. 그래서 금요일날 여의도 갔다가 토요일날 일산 갔다가 일요일날 등촌동 갔다가 와. 하여튼 나 진짜 내 중학교 시절에 그녀들과 함께 보냈지. 그녀들. 아, 그러면은 소녀시대 팬분들이 이제는 알아? 어 많이 알아. 어떤 팬 커뮤니티 같은데 어 막 그루비로 휘민이 막 옛날에 뭐 화수나라는 팬카페 뭐 네임 드셨대요 했는데 댓글에 아 쟤 알지 막 이런 거 있을 때 약간 뿌듯할 때가 있어. 신기한 인연이다. 신기하지.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다. 음방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치 그치 그치. 지금은 제작을 해서 공중파로 보내고 있으니 멋있다.
나도 H.O.T. 어. 형 콘서트 갔었어? 콘서트도 행사도 따라다니고 그랬어. 아, 진짜? 아. 형 H.O.T. 거에서 뭐 좋아했어? 공수래 공수거 아, 열맞춰 아. 난 오집 좋아했었거든. 아, 어째 아웃사이드 캐슬? 어, 나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오랜만에 복귀? 아니 콘서트 잠실에서 했었을 때 그때 갔었거든. 와, 나 진짜 설레. 그때 너무 좋았어 진짜. 나 너무 설레 어떡해. 무슨 살려주세요. 와, 20분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때를 잘 모르는 그 시대를 잘 모르는 그 시대를 잘 모르는구나. 잘은 몰라. 왜냐면 형 이제 막 데뷔가 전 3년? 그때 초3 때였는데 대중음악을 듣기 시작한 게 한 초5? 초4, 5 정도인 것 같아. 5때 딱 라이징 선 막 이럴 때. 형 근데 형 그때 다리 다쳤잖아. 어. 그때 어땠어? 그러니까 무대를 같이 못 했을 때. 난 내 인생에서 다리 다쳤었어? 너무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무대 올라가기 며칠 전이었어. 그때 이제 이승환 선생님이 컨펌 기형 한번 직접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춤 막 열심히 부시면서 쳤어. 근데 나 춤추다가 갑자기 내가 빡 넘어졌어. 아~ 안 움직여서 넘어진 거야. 왜 안 움직였나 봤더니 그 관절판이 5분의 1 정도가 이제 날아가서 다른 데에 낑낑낑인 거야. 그래서 아~ 그거를 떼어내면 남들보다 20년 어? 무릎이 퇴화되고 아~ 붙이면 1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데도 그 10년 차이가 엄청나잖아. 그치. 어떻게 하실 거냐. 근데 떼어내면 내일 당장 춤추실 수 있고요. 붙이시면 1년 동안 목발을 집어야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와. 하여튼 붙이는 선택을 더 잘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만약에 뗐잖아. 그럼 지금 60대 무릎. 진짜? 와. 난 너무 억울했어. 왜?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서 무대에 많이 서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진짜 고통스러웠어. 그때 1년 동안 목발을 맞아. 그래서 가면 쓰신 분이 형이랑 똑같은 머리 한 다음에 가면 쓴 다음에 몰래? 아니 몰래가 아니라 형 역할을 대신 이제 동선 때문에 해주신 거지. 근데 형 그때 몰래 하면 안 돼. 동선이 좀 빵꾸나니까 MKMF 때 형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단 말이야. 갑자기 위가 딱 열려. 형이 딱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있어. 근데 그때 이제 와 되게 뭔가 귀환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엄청 멋있었지. 처음 딱 오랜만에 나온 그 활동을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아. MKM4는 되게 큰 시상식인데 형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여기 네, 2층 네. 다리 다쳐가지고? 춤을 쉴 수가 없어요. 너 진짜 아는 거 많다. 아니 반대로 너 아는 거 하나도 없다. 도대체 공부만 했구나. 왜 하나도 몰라 이거를? 아니 알긴 다 알았지. 진짜 몰랐구나. 모든 곡들이랑 이런 건 다 아는데 그런 뭔가 사건까지는 내가 몰랐지. 희대의 사건이었어. 맞아. 다시 나무위키 좀 더 보고 올걸. 야, 니네 되게 생각보다 병맛이구나. 우리? 아 그래? 이게 대립관계가 너무 재밌다 이거. 회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거 알아? 잘 너무 잘 알지. 아, 잘 알아? 다행이다. 그 아티스트들도 그래서 이거 얘기해야 될 때는 흥민이한테 얘기하고 이거 얘기할 때는 나한테 얘기하고 이게 다 달라. 그럼 되게 다행이다. 완전. 근데 너네가 지금까지 봐왔던 연예인 중에서 와 미쳤다 라는 사람이 있었어? 미쳤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일단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형 딱 봤는데 너무 와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아, 근데 형 진짜 형 근데 형 좀 대단한 것 같아. 나 진짜 나 갑자기 아 형 근데 형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와. 난 내 얘기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 아니 형 근데 진심으로 형 좀 대단한 것 같아. 딱 왔는데 와 정말 그냥 대단했어. 뭐가 대단한데 뭐가 얼굴이? 오. 아 그리고 형 노래 너무 잘하잖아. 와 그러니까 와 이게 되게 아 진짜 대단한 거 사기캐? 와 진짜 대단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때? 응? 오늘 실제로 만나니까?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 뭐가 아니 넌 과거에 날 잘 몰랐잖아. 그 히스토리를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당연히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본 사람들은 되게 짜내는 거 보였지? 느껴져 짜내는 거 엄청 짜내는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을 수없이 봐도 이제 동료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 나 우리한테도 아직까지 연예인 같은 형 누나들이 있단 말이야. 너무 연예인 같아.
좀 독보적인 그게 있어. 뭔가 달라. 이제 형을 보고 이제 연예인 된 친구들도 너무 많을 거고 회사에서도 뭐 형을 이제 레퍼런스로의 그 상을 생각해 가지고 막 뽑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영향력이 맞아. 있다고 생각해. 나중에 그 회사에서 거대 우리 또 신인이나 루키들이 많이 나오면 제 친구를 꼭 다시 보내줘. 좋아, 아, 너무 좋지. 우린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좋아, 좋아. 밥도 오늘. 대표님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음악할 때는 되게 싸가지가 없잖아. 다 스웩 스웩 그러고 막 형이 기본적으로 진짜 편견이 편견이 있네. 야, 니네 되게 생각보다 딱 눈맞잖아.